백석은 약간 그 기독교 관련돼 있는 학교야.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해야지. 나사렛 대학교는 나얼 씨가 다녔던 저기잖아. 교수로 겸임했던, 겸임 교수로 있었던. 대학 얘기 이제 그만해. 주화 좀 안아볼까, 오랜만에? 주아야, 주아가 있는데? 주아야, 일로 와, 일로 엄마 온나? 안아줄게. 엄마 안아. 엄마 안아. 아니야? 주아도 안아주래. 엄마 안아. 안녕. 안아. 우리 주아 안녕. 아이 귀여워요. 산책 갈까? 귀여워요. 요리 안 해요? 밥하고 있어요. 편해 안 해. 편해 안 해. 포메라니안. 누가 봐도 편해야죠. 아니죠? 형 주야 퍼먹어줘. 두분 부부신가요? 아이 예뻐요. 주아 다리 좀 받쳐줘. 다리를 못 쓰게. 주아야, 간식 줄까? 좋아. 산책 갈까? 주아야, 누구세요? 주영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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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입 먹어줘.
들려요? 귀엽다. 야, 보라비제이가 시간 방송 게임으로 채우는 거 반칙 아닌데. 싫어. 안 해줄 거야. 자, 오케이. 근데 저는 노래 포기했어요. 포기한 지 좀 오래됐어요. 2019년이 마지막 내가 최고조로 빛나던 해였어요. 그때가 아마 최고 정점?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는 방송을 너무 오래 했잖아. 방송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왔고 이제는 목이 갔어요. 하루에 3개씩만 꾸준히 해도 훨씬 잘해질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노래를 다시 잘하려면은 내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병원 가야 돼. 박효신 씨가 다니는 그 병원 있어. 거기 가서 그 성대 좀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고 물 많이 마시고 담배 끊어야 돼. 그리고 술도 안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불러줘야 돼. 집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근데 그만한 노력이 못 받쳐줘. 내가 노래 제일 잘했을 때는 솔직히 아프리카 TV 데뷔했을 때였어. 2010년도. 그때 막 눈부신 눈물. 더는 그대 없는데. 그 5단 고음도 했었었고 그 당시에 고음도 훨씬 잘 됐었고 그러면서 점차 계속 깎이는 거야. 포기하지만 미답해야지 좀 노래 팬들도 많아. 노래하는 코트. 근데 뭐 이제 부캐도 많이 키우고 그럴 때라서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닉네임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소유욕? 그런 건 별로 이제 없어졌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노래했던 코트. 닉네임 세탁 한번 하자고. 아, 그냥 냅둬. 귀찮아. 귀찮아. 밥솥이 칙칙. 소리가 나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듣기 나쁘진 않죠. 들을만하지. 이게 집안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사람들의 그 다 이제 들어본 소리라서 되게 약간 어떤 ASMR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소리지. 밥솥 소리는 전기밥솥 소리는.
박자가 지었네, 그렇구나.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 있어요. 숙제 방송 하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12일, 13일, 14일. 이제 12일, 13일, 14일에 뭘 하냐면은 12일에 유튜브 촬영하러 농노 형님네 스튜디오에 가요. 쿠킹 스튜디오. 거기서 주영이랑 유튜브 촬영할 거고요. 13일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아바타, 물의 길, 삼성이래. 용산 아이맥스 4DX. 예, 요걸로 해가지고 HR로 예약을 해주셨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영화표를 이렇게 예약을 예매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보러 갈 거예요. 아바타 물의 길. 예. IMAX 레이저 3D라 그러네요. 미쳤네. 레이저 3D. 그리고 이제 14일에 그 연천 화천에 강원도 화천에 땡땡어 축제를 할 거예요.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 거기를 갈 거예요. 강원도에. 지금 강원도에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대요. 예. 네. 전 한 번도 태어나서 안 가봤는데. 강원도 화천 근황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야. 반갑다, 산천어야. 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미쳤죠? 그래서 다음 주 14일, 예, 1월 14일에 산천어 축제를 갈 겁니다. 강원도 화천 동부대 출신인데 화천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니까 단단히 싸매고 가라. 진심으로 피우트. 예, 그 대장급 패딩 입고 갈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주영아? 안 들리니? 안방 봐봐봐. 아니, TV 소리 들린다니까? 에? 안방에서? 뭐야? 무서워. 뭐야? 뭐야? 뭔데? 아까 TV가 편하게 했지만 뭐가 재생되고 있진 않았어. 아, 진짜? 응. 지금은 어때?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아, 좀 뭔가 힘이 빠졌어. 오늘도 커피를 마셨거든요. 커피 마셨는데 어제처럼 쌩쌩해지질 않아요. 이제 약발이 다 했다는 거야. 에너지를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일요일 낮 2시까지 쓸 에너지를 지금 어제 싹 다 땡겨 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방송 10시간 넘게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 까기 방송이 이제 4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죠. 60시간 가까이 지금 땡겼으니까. 예. 좀 쉬긴 쉬어야죠. 저도 2주 동안 100시간 채우는 거였으니까 14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방송할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땐 일요일 쉬거나 월요일 쉬거나 둘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쭉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쉬기 싫거든요. 11시에 매일같이 나타나고 싶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야 저도 계속 이제 봐주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루 쉬면은 그게 되게 커요. 예. 방송의 호흡도 굉장히 길고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긴 BJ라서 하루 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원래 하루 방송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뭐 길어봐야 대여섯 시간이라고 치면은 보통 BJ들이 방송하는 시간이 이제 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에 이렇게 켰을 때 매일같이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랑 나는 이제
계속 켜놓고 쭉 막 9시간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예, 안 켜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허전함을 좀 더 큰 편이지. 예. 누가 3시간에서 5시간 함? 크크크크 이러는데 거진 다 그래요. 예. 뭐 여러분들이 친숙한 그런 토크 캠방 카테고리에 있는 많은 BJ들은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합니다. 네,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프리카 운영자 측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누구요? 그니까 그런데 전체 다요. 거진 다요. 거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네. 그 토크 캠방에 있는데 좀 방송 시간이 다른 BJ들에 비해서 좀 길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예. 누구요 누구요 이 지랄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근데 뭐 방송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랑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말씨름하는 거는 굉장히 좀 소모스러운 방송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뭐 이래서 팬덤이 중요한 거다. 예전에 방송 머거치하고 휴방 자주 때려도 타격이 없었는데 지금 뭐 타격이 있다는 건가요? 아, 목 아파. 사탕 하나 먹어야겠다. 코너한테만 엄격하지 마. 좋아야. 뭐하노? 그리고 저 그거 샀어요. 자이글. 자이글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는 자이글이 요건데 요게 원래 우리 집에 있었는데 고장 났어요. 그래서 버렸는데 AS 받을 수 있었는데 병신같이 20얼마짜리더라고요. 거진 30만원에 가까운 자이글인데 요거 고장나가지고 그냥 잘 안되길래 그냥 갖다 버렸는데 밖에다 놔둔거 다시 가져올라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AS 기간이 남아있었는데 고친다고 해도 한 5만원만 주면 되는 거였는데 날렸어요. 그 자이글 파티라는게 있어요. 최근에 나온게 자이글 파티쿠커. 예, 요건데 요거 샀어요.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요거 좋은 게 자이글 파티. 잘 쓰고 있습니다, 형님. 님이 가져가셨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르현 선물 여러분의 오지입니다. 오늘
소굴이 자익으로 고기 자르기 불편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돌리면 저절로 상부 전원은 꺼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고기 꺼 먹을 때 이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판이 좀 작긴 해. 나 혼자 고기 꺼 먹을 땐 개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게 약간 일본의 그 감성, 야끼화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구워 먹고 이렇게 한 점씩 먹는 그런 감성도 낼 수 있고, 또 저게 옆으로 젖히면은 고기 자를 때도 편하고, 또 저게 기름이 안 튀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기름 빠지는 구멍이 있고 기름 바지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열, 이 복사열이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고기를 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기가 쫙 빠져요. 그리고 고기 저 기름이 안 튀어요. 예.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바지로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기름 빠진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웬만한 삼겹살 집에서 이제 먹는 숯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팬에다가 구워 먹는 삼겹살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돌판도 마찬가지고. 밑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판에다가 놓고 하는 거랑 위에서 열을 쬐가지고 위에서 기름이 쫙 흐르게끔 나오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라는 거지. 저거를 이제 연기도 안 나요. 연기가 왜 나요? 봐봐요. 연기 안 나요. 연기 나요. 기름 크게 안 튀어요. 괜찮아 보이죠? 본 자이거를 이용했을 때 연기와 기름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튀어서 사용이 조금 어려울...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 사용하신 거예요. 너무 세게 하셔서 그래요. 왜냐면 이미 사서 이미 배송 중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형 집 앞에서 존버 해봅니다. 고장 날 때까지 존버? 바이클 말고 주영이한테 바이클 언제 사주게? 언제 같이 사는 거 봐? 그러니까 나 그거 유튜브 각 잡으려고 이번 달에 주영이 바이크 사는 거 어떨까? 잘 쓰겠습니다 형님. 김주영 바이크... 어허! 요거, 예. 이쁘죠? 요게 이제 1번 혼다 랩을 바이크 복장 둘이 입고 짓발 쏴보자. 주영이 바이크 빨리 사줘. 500cc 최고속 160. 근데 140부터 쥐어 짜야 함. 가격 존나 착함.
827만 원. 가격 827만 원. 이 바이크의 특징은 가성비 크루저 바이크 아메리칸 스타일. 시트고 혼다 레볼 시트고. 아, 면허 땄어요, 김주영. 690mm. 디자인을 구형이도 봐야지. 중량 171kg.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장점은 천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아메리칸 스타일의 이 크루저 바이크를 살 수 있다.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 과속 방지 턱 넘을 때 허리 끊어질 정도 쇼바가 없는 수준. 속도가 조금 느림. 어? 벌써 됐어? 응. 오우 맛있겠네. 계란도 올렸어. 어. 이거 좀 2번 눌러줘. 2번 아니요, 식사 시록이 안 받습니다. 식사 1사 1옥에 받지 않겠습니다. 주영이 옆에 앉으라 하면 안 돼? 주영 옆에 앉으라고? 주영 옆에 앉아. 잠깐만 그러면 나 마실 것 같아. 국은 없어? 어 이거 찌개 대표줄까? 무슨 찌개? 우동찌개 아까 먹은 거. 어어 좋아. 아까 국 안 먹는 데서 안 담겨? 어 아니 나는 국 없이 밥 안 먹어. 맛있겠다. 와 미쳤다. 어 후트 정식이에요. 주영아 가발이 몇 개고? 여기에 그것까지 섞었어요. 그 아구찜 살코기만 이렇게 뼈랑 분리해가지고 아구찜 살코기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 개맛있습니다. 이거 미쳤습니다. 맛있다.
양코치 정식 가시다 좋은 날 넣고 사 먹어야지. 오. 너 귤 먹었니? 귤 먹었지. 지방 방송 끕니다. 진짜 맛있다. 중간중간에 이 고니? 알고니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만둥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미더덕. 예, 미더덕이 사실은 미더덕을 진짜 쓰는 데는 별로 없어요. 오만둥이를 많이 써요. 짬뽕에 들어있는 홍합도 홍합이 아니에요. 담치예요, 담치. 타이어를 쌓아가지고 바다 안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타이어 안쪽에 딱 들러붙어요. 그게 담치예요. 홍합은 따로 있어요. 가문어 같은 거지, 그지? 응. 담치고 밥이나 드세요. 홍합 아니에요. 와. 그리고 홍합은 색깔이 되게 오렌지빛이에요. 붉어요. 많이 붉어요. 예, 씨알도 크고. 진짜 재탕하기 너무 좋은 그거다. 시켜 먹었을 때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아, 가래가 너무 걸리네. 킁킁킁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되네. 뭐냐면은 뼈의 장국도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밥에다 이렇게 비벼 먹거나 볶아 먹거나 하기 너무 좋고, 이 아구찜 같은 경우도 알맹이 다 발라먹고 나면 이제 약간 좀 국물도 묽어지고 콩나물도 약간 희마가리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냉동실에 그냥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배고프면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저 식용유를 둘러요. 둘러가지고 밥부터 막 볶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김가루 그냥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것만 한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양념들이 있는 것 같아. 뼈의 장국도 마찬가지고 되게 번거롭고 등뼈 사가지고 등뼈 핏물 빼야 되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뭐 소스들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죠? 뭐라 양념? 향신료? 향신료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조미료. 그렇게 해 가지고 집에서는 흉내 내기 힘든 것들이 있지. 진짜 손맛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구찜 맛있는 집 찾기 진짜 힘들어요. 은근히 아구찜이 요리하기 되게 까다로운 음식이에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묽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잡아간 느낌이에요. 그죠? 콩나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거기 안에서 이제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묽어지는 거고. 그죠? 아구찜 진짜 잘하는 집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뭔가 시켜 먹거나 가서 먹어야 되는 음식은 확실히 뼈해장국이나 감자탕 이런 거. 감자탕이랑 아구찜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주영이가 집에 있는 신김치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볶았어. 그래서 김치 향도 좀 나면서 이게 그냥 아구찜 남은 소스에다만 밥을 비빈 게 아니라 김치도 좀 있어가지고 아삭아삭 이렇게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된장찌개. Holy shit fucking motherfucker man. 뜨거운 물 조금만 줘야 될 것 같아. 네, 넣어서 한 건데 이미? 아까보다? 좀 짤 것 같은데 느낌이? 넣어서 한 거긴 해. 한 컵 넣었어 물. 더 넣어야 돼. 진짜? 어 나는 짠 거 못 먹어. 짠 거 못 먹는다고? 아. 아 저는 좀 짠 거를 싫어하고 슴슴한 걸 좋아해. 슴슴한 거. 여기 근데 미나리 들어가서 미쳤을 듯 향이. 근데 깻잎 넣었어 좀. 아 깻잎 넣은 것도 좋다. 그치. 많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넣어서 많이 향을 많이 안 넣어. 아. 아이고. 아 좋다. 좀 섞어야지 국물. 아. 아. 맛있어? 어 너무 좋다 진짜. 아구찜 남은 거 다 때려 넣은 거지? 아니야 더 있어. 더 있어? 어 오빠 오징어 안 먹었더만 그걸로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하자면 갑오징어. 와 그거 아구찜에다가 5,000원 더 추가하면 주는 거야. 갑오징어 일부 냉겨. 얼마 하잖아. 얼마 안 되잖아. 아, 끙끙 거려 죄송해요. 약간 뭔가 가래가 계속 걸려갖고 그 느낌 알죠?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돼. 아 된장찌개 이건 진짜. 끙끙 어떻게 했어? 언덕에 가차를 가하시고 보시면 요거 그 딱 뭔지 알죠? 애호박.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래. 약 꼭 먹어 형. 애호박. 애호박 쫙 푹 익혀가지고 그죠? 요거. 고소하잖아. 내 표를 된장찌개? 그 다시팩이 좀 한 모금 하죠. 나 짠 거 진짜 안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평소에 좀 최대한 약간 밍밍하게 먹으려고 하긴 해. 근데 이제 배달 음식은 어쩔 수 없이 좀 짜니까 그치? 사람들이 은근히 짠지 모르고 먹는 음식들이 피자야. 피자랑 햄버거. 그치, 그치. 존나 짜 그거. 엄청 짜지 피자. 저는 그리고 스팸도 싫어해요. 어, 주부구단햄. 항상 주부구단햄. 말랑말랑하고. 된장찌개에 쌈장 넣은 거예요? 고깃집 된장찌개인가 보네. 어, 아니 쌈장은 안 넣었어. 근데 화면이 좀 굵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안 굵어요. 어, 그걸 그냥 꺼줄게. 됐죠?
형이 그래도 좀 진하게 보이는 편. 피자랑 라면 찌개. 보통 주영님 같은 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 저처럼 매력 있으세요 그러면? 자존감 잣대네. 120 찍으면 됩니다. 128. 기억은 8이나. 야, 너 이거 아구찜 남은 것들 잘랐어. 잘라 갖고 살 발라서. 살 발라 갖고 난 거지. 죽인다야. 그래. 그 뼈 있게 넣으면 오빠가 죽어. 오빠 죽일 수 없잖아. 아... 맞아, 나 이제 31살 됐지. 암살 실패? 어. 더글로리 봤어요. 주영아, 이제 머리 내리자. 10K 머리 말고 2분아. 10K 머리는 뭐야? 저 아까 좀 먹어가지고 나 동아리. 주영아, 너는 코트형 어디까지 지워볼 생각이냐? 근데 빠졌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해먹으니까 확실히 빠지는 것 같아. 많이 먹더라도. 맞아. 배달 음식 먹을 때보다 확실히 집에서 해주는 밥 먹으면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 확실히. 왜냐면 오빠가 어쨌든 계속 그거 뭐지? 그거 해먹었으니까. 시켜먹었으니까. 먹고 오쇼 한대요. 난 형이 이렇게까지 행복하길 안 바랬어. 형도 거북선 좋다시였어. 아, 맛있다. 두부도. 두부 이번에 곰곰 거 산 건데 어때? 아, 근데 두부는 초당 두부가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저번에 샀다. 강원도 초당 두부. 이거 괜찮더라. 전국 마트에 팔아 그거. 아니, 근데 그게 인기가 많은가 봐. 한 두 번 못 샀었어. 품절 대란. 사람들도 알잖아. 그니까. 강릉 초당 두부. 풀무원, 사실 풀무원이 좀 기본이. 부쳐 먹어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국에다 넣어도 맛있어. 그 두부는. 맞아, 생으로 먹어도 맛있더라 확실히. 오늘 김팔 입으니까 좀 남달라다 아까 느낌이. 아. 엄마가 항상 초당 두부 사오라 해. 오. 아, 들기름에 구워야 맛있어요? 나는 두부를 어떻게 구워야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아구찜에다 자꾸 그 콩을 넣네. 응? 콩을 난 못 봤는데? 봐봐. 식감은 팥인데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약간 마늘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약간 그 색깔은 베이지색. 무슨 콩이지? 팥은 확실하게 아니고. 뭐지? 병아리 콩? 병아리 콩 맞나? 아, 나는 못 봤는데. 병아리 콩인가 보다. 그게 병아리 콩 검색해 볼게. 어, 맞아, 이 콩이야. 야, 역시 진짜 집단 지성의 힘이야 이게. 어. 딱 설명하면 바로 맞춰주잖아. 똑똑해. 나봐, 똑똑한 사람은 없지만. 리브 테러를 왜 가? 리브 테러.
아, 오늘 거 줄인다. 오늘 저거? 응. 깻잎 넣어서 다 좀 하시냐 하실 수도 있어. 존나 맛있다. 내 다음 캐티 아메리카노. 왜 어제 캐티 아메리카노라 했어? 어제 무슨 커피 세 잔이나 마셨던데? 두 잔이야? 아, 냉장고에 있던 거 너가 마셨어? 안 마셨어. 아, 진짜? 뭐 세 개 있던데 어제 여기 책상에? 하나는 패션후르츠 콤부차였어. 7,800원짜리 음료수. 시발 존나 맛없더라. 맛있죠? 꼬막철이에요. 오, 꼬막이니까. 꼬막은 근데 해감 존나 잘해야 돼. 맞아, 그거는 내가 유튜브로도 봤는데 해감하기 힘들다 하대. 꼬막 잘하는 집이 정경화 식당이 참 잘해. 정경화 식당? 응. 어디, 여기 청라에? 거의 체인점이야. 아, 정경화 식당이면 정경화가 아니라 정경화는 가수 정정화였나? 정정화? 아, 죽인다. 아. 응, 정정화 맞아. 정정화. 거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술 시키면은 막 이제 은쟁반에 해가지고 막 신선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 붙여갖고 이렇게 내주는 그런 느낌? 어... 가격은 근데 살벌해. 저희 영종도에도 막 꼬막집 많던데. 꼬막 국물밥집 이런 거. 하면 이거 일부러 조명 이 무드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느낌. 힌트 정보 아구찜구루야. 다 먹고 이쭈쭈 다 까져. 밥을 너무 많이 하긴 했다. 아, 다 못 먹을 것 같아. 어, 냉겨 냉겨. 너가 먹어. 남은 지금 남은 거는. 싫어. 그래? 내가 딸기 케이크 남겨놓고 먹었어? 어, 아니야. 못 봤는데? 냉장고 있어. 아, 오빠 허락받고 먹으려고 기다렸어. 근데 못 봤어. 냉장고야 어디서? 내가 넣어놨어. 아, 왜냐면 오빠가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오빠가 산 거니까. 삐질 수도 있잖아, 먹는 걸로. 왜 울어? 왜 다들 울어요? 응? 아니, 오빠가 먹으려고 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왜? 예를 들어 내가 산 거 오빠가 그냥 먹으면은 삐또 나갈 수 있지. 독한 년이야? 웃기게 말했어. 웃겼어? 희영아, 희영. 에? 왜 힘들... 아니, 오빠가 산 거니까. 나 없을 때 산 거니까 그래도 물어봐야지. 희영이 이독하렴. 네. 3년 꼭 참는가 보소. 3년... 이제 3년이야? 전에 4년이었잖아. 네. 나 아까 먹었어. 나 아까 먹어가지고 안 먹는 거야. 아니야, 잔소리 할 일이 아니지. 아, 체인지맨이 뭐야? 지금이 제일 힘들 거야. 그게 뭐야? 날씨가 커질 따위따위 원래 먹었다가 처 맞았다는데 너도. 진짜? 따위따위 있는데 얼린 거. 먹고 후식으로 그럼 딸기 케이크 같이 먹자. 와. 안 먹어? 안 먹어. 맛이 없었어? 배불러. 와. 따로따로 내가 샀는데 오빠가 좋아하는지 모르고 산 거야. 내가 좋아해서 샀는데 오빠도 좋아하나 보더라. 키우키우 기어코한 까까시 얼싸 못참쥐. 뭔 말이야 그게? 와,
다 먹었어? 배 맛하면서? 그래, 든든하게 먹어야 또 방송 하지. 아까 노래도 하고 힘들었는데. 결국 다 먹네. 옷 터질 것 같은데 갈아입으면 어때? 못 버텨 옷이. 아니 나 안 넘겨줘도 돼. 나는 배 안 고파가지고 안 먹은 거야. 아 짜요 짜요. 아 나 그거 짤 봤어.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아프다. 너 누가 깨르르 하던데 이거.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아프다 내가. 나. 다 먹었어? 아 뭔가 아파 몸이. 응? 너무 많이 먹었어. 연비 골고 트럭이네. 아. 아. 어떡해? 이래 놓고 주영길이 플라이팬에 누룽지 긁어 먹는 거 아니냐? 아, 아니야. 아. 근데 그게 맛있잖아, 솔직히. 그게 찐인데? 응? 그게 찐인데? 맹장. 몇 시야? 3시가 됐네. 4시네. 내일 일요일 그냥 안 쉴게요. 일요일 안 쉬고 일요일 오전에 방송 한 번, 저녁에 방송 한 번 할게요. 오늘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대단하다. 나 쉴래. 오빠 40시간밖에 안 남았네? 어. 일요일 아침에 아침에 와 다들. 알겠지? 일요일이 아침에 그러니까 어. 나 좀만 자고 있다가 올라고. 아. 나 좀 쉬다 올게. 왜냐면 나 오늘 진짜 머리가 존나 아파. 배도 아파 지금. 근데 컨디션 안 좋긴 했어. 잠을 많이 못 자서. 어 아침에 10시에 와 다들. 10시 10시에 와 10시. 어 오쇼는 아침에 오쇼 저녁에 해. 그냥 일요일 저녁 방송도 있잖아. 저녁에 아 그 아침에 보자. 아침 10시에 빠잉. 아 좀 쉬어야겠다. 어떻게 이걸 쫙 어떻게.